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우와, 제가 안달복달 애걸복걸 그렇게 마음을 졸일 때는 이게 필 생각은 안 하더니 그냥 주말에 이제 바빴거든요. 아이들이랑 산에도 가고 밥 챙겨주고 청소하고 그래서 이틀을 못 보고 이렇게 놔뒀더니 우와 이렇게 꽃이 핀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뻐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까맣게 돼가지고 이게 까맣게 약간 좀 보시면 까매요. 시드나 하고 입장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후두둑 떨어지고 과습이었나 봐요. 또 물 많이 먹어서 입장 통통하게 한다 해놓고선 또 너무 많이 주니까 후두둑 떨어져서 선풍기 틀어놓고 좀 흙을 말렸어 했더니 이틀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이렇게 꽃이 이렇게 활짝 두 송이가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와, 제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감동했어요. 너무 예뻐요. 얘도 너무 예쁘고요. 선 애기 별꽃도 매일 보여드려서 근데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아우 감동이에요. 근데 저희 집 이메리스 꽃도 매일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다 폈어요. 활짝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제 꽃이 잘 피고 이렇게 활짝 펴주고 우리 집에 잘 적응해주면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 맛에 꽃화분 키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 해줬던 유접곡이요, 여기 이렇게 쌍둥이 화분이에요. 이쪽에는 실루엣을 제가 한 심은지 한 1년 돼요. 이 화분은 그때 이제 다육이를 갑자기 이렇게 살 생각이 없어가지고 남아 있었죠. 사실 이렇게 작은 화분은 다육이가 아니면 심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육이를 거의 안 샀었어요. 올해 들어 유튜브 시작하면서 자꾸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이렇게 쌍둥이 화분의 용이는 유접곡, 여기는 실루엣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더 이쁜가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신상이 항상 신상이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짜자잔, 노룩입니다. 얘가 꽃대가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이제 꽃이 필 것 같아요. 파란색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은 모른다고 하셔가지고 랜덤이라고 사왔거든요. 이렇게 털이 털털털털털털 털이 있고요.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 기대가 됩니다. 파란색 아니면 하얀색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남은 사계국화가 으쌰으쌰 이렇게 새순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을 얘가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물을 너무 주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남은 사계국화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고산국화였나요? 고산국화. 제가 국화를 좋아해요. 주황색 국화도 지금 밖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고산국화, 보라색 꽃이 펴요. 제가 또 보라색 꽃을 좋아해요. 고산국화도 자꾸 옆에 잎이 말라가서 걱정했는데 자꾸 이렇게 새순이 나는 거 보면은 얘도 잘 살 것 같아요. 고산국화도 잘 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짜자잔, 얼마 전에 제 분갈이 해준 흙이 되게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흙이 너무 다육이 흙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너무 지금 얼떨떨한 마음에 지금 혹시 죽을까봐 지금 물을 매일매일 주고 있어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물을 매일 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새순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뭐 까매지거나 변화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렇게 새순이 잘 이렇게 나고 있는 거 보면은 적응을 잘 할 것 같아요. 뿌리를 이렇게 근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드러내놨는데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제가 이런 식물은 처음 키워봐요. 처음 키워보는 와인컵 지소니. 제가 풍록초는 키우고 있는데 와인컵 지소니 약간 풍록초랑 여기만 보면 꼬다리만 보면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팅커벨.
제가 물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요. 꽃대 올라온 아이는 물을 좀 스프레이를 해줘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지금, 어? 오! 어, 깍지벌레, 손깍지벌레가 있었어요. 어, 소름. 어, 방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어요. 와, 저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어, 꽃대만 지금 생각했는데, 어, 여기도 꽃대, 여기도 꽃대, 꽃대. 근데 지금 하얀색, 어, 깍지벌레가 이렇게, 어, 이거 좀 걱정이 됩니다. 방제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수민이었습니다.